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 자, 오늘도 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전국에 좀 맵찔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고춧가루 또 좀 순한 거 쓰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 전국에 계신 맵찔이 분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하얀 깍두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 또 1kg를 준비를 했고요. 무 절반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선 무를 재단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일반적으로 뭐 주사위 모양으로 뭐 재단을 하셔도 상관없고, 좀 석박지, 예,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석박지 모양을 이렇게 썰어서, 조금 크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4등분, 4등분 정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썰면은 조금 도톰하게 썰면 되죠. 이제 이 정도 사이즈면 요 정도 이렇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나머지 것도 한 4등분으로 썰고, 옆에서 약간 도톰하게 자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믹싱볼에다가 담아서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천일염 이렇게 슈가예요. 슈가. 설탕은 이따가 따로 들어갈 거고, 슈가로 먼저 이 무 자체에 단맛을 살짝 올려줄 거예요. 여름물에서 맛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딱 절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웍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부터 들어갑니다. 물. 여기에 밀가루나 찹쌀가루 있으신 분들은 찹쌀가루 넣어주세요. 하얀 설탕, 미원, 꽃소금, 그리고 사골 액기스 이렇게 해주시고, 불을 센 불로 켜주시고, 거품기 하나 준비해줘서 잘 저어주세요. 한번 끓을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끓어요. 자, 이렇게 살짝만 이제 끓어올라도 불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요 풀은 이제 빠르게 차갑게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차갑게 식혀둔 풀에, 자, 마늘, 그리고 다진 생강, 그리고 새우젓. 자, 마지막으로 양파하고 갈아 만든 배 음료를 같이 이제 갈았어요. 양파만 갈면은 이게 잘 안 갈리거든요, 믹서기가. 뭐 잘 섞어주시면 이제 우리 맵찔이들이,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깍두기, 이제 하얀 깍두기 양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양념은 완성됐고요. 그리고 무는 아까 1시간 절여가지고 한 번만 딱 헹구세요. 그리고 물기를 완전하게 좀 빼지 마시고, 물기를 그냥 살짝만 빼놓고 바로 이렇게 믹싱볼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만들어둔 양념, 넣어주시고요. 그냥 살짝 버무리시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시고, 또 무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사실 조금 맹숭맹숭하죠. 여기다가 대파, 저런 대파를 엇썰어 가지고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주세요. 대파나 뭐 색 내는 거, 뭐 홍고추나 이런 거 썰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바로 버무려서 완성이 됐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24시간, 그리고 조금 더 익히셔도 되겠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한 제가 볼 때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그렇게만 익혀가지고 냉장고에 탁 보관해서 드시면 엄청 시원한 또 깍두기. 맵찔이들, 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백깍두기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